교내 선거에서 1순위 총장 후보로 선출된 김사일 교수가 교육부의 거부로 끝내 임용되지 못하면서 교수와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지스럽지 않은 이 경북대학 총장은 그럼 그 자체입니다. 예,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교육계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협의회 주장에 따르면 국공립대학교 총장 임용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런 청와대 실세들이 개입했다는 주장인데요. 학내 선거를 거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이 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임용이 안 되거나 2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석연찮게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한 분을 직접 연결해보죠. 경북대학교 김사열 교수입니다. 아,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국공립대학의 총장 임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투표로 2명을 선출해가지고. 대학교 안에서? 예, 그렇죠. 교육부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합니다. 대체로 1순위자를 임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유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학교 내에서 교수들 사이에서 투표를 하는 건가요? 전에는 이제 직선제 할 때는 대학의 교수하고 직원 학생들이 했다가 예. 지금은 이제 간선제가 되면서 이 시민사회에서도 같이 들어와서 투표를 합니다. 4분의 1이 들어오죠. 그 2014년 그 당시에는요? 2014년에 제가 선거했을 때 간선제로 했습니다. 간선제로. 예. 그런 분들이 투표를 해서 1순위자, 2순위자를 교육부에 올리면 교육부 장관이 그중에 한 명을 제청해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보통은 1순위가 다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김사열 교수님은 2014년 경북대에서 1순위 후보로 선정이 되신 거예요? 6월과 10월에 두 차례 선거가 있었습니다. 두 차례? 제가 두 번 다 1순위자로 선출이 되었죠. 그러셨어요. 2순위하고 표 차이는 얼마나 됐습니까? 10표 정도 차이가 났죠. 그 48표니까 전체 표가 10표면 표차가 많이 난 거죠. 48표가 총 그 예. 투표수인데 그중에 10표 차이면 큰 차이로 1위로 올라가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1위든 2위든 둘 중에 하나는 임명이 돼서 내려와야 하고 특별한 예. 이유가 없는 한은 1위가 돼야 하는데 예. 어떻게 2년 동안이나 임명이 미뤄졌어요, 이 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임명 제청을 거부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도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재판정에서도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서 교육부 장관이 결국 패소했죠. 그러니까 임명이 늦어지니까 이게 이유를 밝혀달라 이런 소를 제기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임명이 늦어지면서 의심스러우셨겠어요. 재판까지 가기 전에 여기저기 뭐 수소문 해보셨겠죠? 왜 이러나? 예, 뭐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겠죠.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도 장관이 법을 먼저 지켜야 하고 이유를 당당하게 제시해야 하는데 예. 이제 물러나셨지만 그 황우려 장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본인 입으로 사유를 제시할 것이라고 약속해놓고 결국 안 했죠. 1순위가 되고도 총장 임명이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주변 분들한테 좀 희한한 조언을 들으셨다고요. 예. 동료 교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제안을 저한테 와서 했는데 어떤 제안이요? 이제 뭐 여권 실세를 잘 알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접촉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좀 제가 비판적 지식인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반성하는 각서 같은 것을 쓰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조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응하지는 않았죠, 사실. 아니, 과거에 그러니까 시민운동 같은 거 교수님이 하신 거죠? 제가 2007년, 8년에 이제 그 대구의 시민단체 연대회의라고 이제 전체 상임 대표를 했죠.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 단체에 제가 봉사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건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력을 반성한다는 각서를 좀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조언을 예, 하셨고. 그렇죠. 뭐 그런 비판적 지식인 활동 자체를 이제 앞으로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도 교수인데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 받아들이셨고. 영혼 없는 딸랑이가 돼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는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 거부하셨고 우리가 대학 강사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얘기가 뇌물, 돈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좀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 당시에도 그런 제안도 사실은 있었는데 제가 뭐 그건 좀 그 분한테 제가 나중에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면서 예. 내가 응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돈 얘기 같은 것들은 안 들은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끝냈죠. 그렇군요. 아니 반성문 각서를 써라. 또 돈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총장, 다른 것도 아닌 총장직을 걸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참 김사일 교수님 기가 막히셨겠어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이 뭐 정권에서 이제 대학을 줄 세우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소문에는 실제로 뭐 총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각서를 썼다는 얘기가 사실 대학 간에서 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들은 잠깐만요 교수님. 그런 얘기죠. 실제로 총장이 된 국공님 때 총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에 임명된 사람 중에 각서를 쓴 경우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런 소문이 대학가에 돌고 있죠 사실은. 세상에 이게 예. 이번 정권 들어서 말이죠. 그렇죠. 그 다 앞에 정권에서는 그런 일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이른바 반성문이자 충성각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뭐 그거는 이제 줄 세우기라고 하는 거는 뭐 일종의 뭐 그런 것들은 충성 서약 같은 이런 성격이 아니겠나 저는 짐작하는데 제한테는 이제 반성문 같은 걸 요구했으니까. 경북대 경우에도 누가 입김을 넣었더라, 뭐 압력을 넣었더라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수석 이런 이름들이 나왔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 마지막 그 청와대에서 9월 21일 날 그 인사위원회 성격의 그 수석회의가 열렸을 때 예. 그 정리를 하신 분이 이제 우병우 수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아마 바깥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이순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까? 그래, 그렇게 알려졌죠. 예. 이순위로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사실 이 절차상으로 따지면 교육부 장관이 이미 1, 2순위 중에 한 명을 정해야 돼요. 교육부 장관이. 그리고 청와대로는 예. 그냥 올려서 재청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사전에 그런 일종의 그 개입이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군요. 그런 공식 회의가 아닌 거죠. 그런 청와대 인사위원회라는 건 공식 회의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수석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이제 그 얘기가 문화부 쪽에도 그렇게 한다고 윤영 장관님이 그 공개를 하셨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김사열 교수는 결국 소송까지 걸게 됐고. 그런 사이 이제 2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네. 2년 만인 그제 2순위 후보였던 김상동 후보가 임명이 되고 지난 가을에 취임식을 그제 치렀습니다. 뭐 취임식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학생들이 반대하면서요. 이랬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러면 왜 2순위 후보가 총장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었던 건가요,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없었어요, 끝까지? 결국까지 없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뭐 소송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법치국가에서 법을 함부로 어겨도 되냐. 저는 그런 문제를 좀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뭐 소송도 제기하고 이제 법적으로 이 총장을 하기에 적절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는 이순위를 뭐 임명한다. 이런 논리는 아닐까요? 아,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잘못한 건데 그건 따져야 되고 법으로도 이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어요. 속으로는. 예예. 예. 예. 그렇다면 설명이 있어야 된다. 충분한.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저 우리 김사열 교수님하고 비슷한 경험 가진 분들을 또 더러 만나보셨어요? 아, 여기 다른 대학의 1순위자 분들은 제가 대부분 만났죠. 예, 예. 잘 알죠. 예. 예. 뭐라고들 말씀하세요? 다들 그 이제 이 황당하다고 하죠. 초기에 뭐 저쪽에 이제 뭐 어떤 공주대나 방송대 이런 데 총장님들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김무성 뭐 대표를 뭐 가까이에서 안 됐다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무성 대표에서 안 된다. 소문이라 하지만 그건 소문이 어떻게 소문일 수가 있느냐. 내가 세상에. 참 황당하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다른 분들은 제가 보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명단이 나오고 이랬을 때 예, 예. 우리 교육계에도 혹시 이런 거 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뭐 좀 하셨겠어요? 예, 뭐 추정은 됩니다. 어떤 분은 예. 문학계에는 블랙리스트, 교육계는 블루리스트라고 하네요. 블루리스트라니요? 블루리스트라고 그러는데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에 무려 15개 대학에서 총장 임명 관련 불상사가 일어났으니까 결과를 보면 그런 리스트가 있지 않을까. 블루리스트는 왜 블루입니까? 뭐 청와대라는 뜻으로 아마 패러디하는 거겠죠. 아하하. 그러니까 블루리스트는 이른바 우울한 리스트. 이 사람들은 되면 안 된다. 이런 블루리스트이기도 하고 또 뭐 청와대에서 개입한 거니까 청와대의 블루이기도 하고 뭐 이중적인 의미군요. 예. 부인께서도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름을 올리셨다 제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예, 제 집 사람이면요 무용 비평하는데 예. 이제 뭐 그런 이름에 들어있어서 일부 보도에서 아마 그래서 부인 때문에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건 뭐 저는 알 수는 없죠. 국공립교수협의회에서는 지금 파행적인 이 총장 임용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를 요청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어떤 액션을 취할 생각이세요? 예, 저를 임명하지 않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예. 임명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로서 이제 저를 임명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예.
사유를 밝히지 않는 거는 그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하.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북대 총장의 부당한 임명권 행사나 다른 대학의 임명 제청 거부에 대한 내용은 교육부의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딴 데서 찾을 필요도 없고 그 기록을 열면 됩니다. 회의록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그렇습니다. 거다. 그런데 비공개입니까 지금? 예. 그 회의록에는 그 회의 속에서 나온 발언들이 다 자세하게 적혀 있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야 2등을 하거나 할 거예요. 자기도 그렇죠. 뭐 그런 기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 없이 난데없이 그냥 이 사람 해라 저 사람 저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그 얘기 나눈 걸 기록해 놨을 거 아닙니까? 아. 교육부 내의 인사위원회에 그렇죠. 그 교육부 차관이 주관하는 그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식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꼬리가 처음 잡힌 것이 그런 회의록에서부터였거든요. 문화위원회 회의록에 적힌 것에서부터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는데 예. 이 교육부의 회의록을 열면 예. 거기에 뭔가 실마리가 있을 것이다. 예. 교육부 인사위원회 회의록 예.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재판에서 지게 되는 이유가 그걸 안 열어가지고 집니다. 그 사람들이. 열기가 아마 어려운가 봐요. 아, 지난번 재판에서 그걸 열어... 재판에서 진 것도 그 이유를 열면 되는데 안 엽니다. 판사가 열라고 했는데 안 열어요? 아, 그렇죠. 예, 법에서 진 이유가 그 이유를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걸렸습니다. 아, 차라리 우리는 안 열고 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특검이 열어야 됩니다. 저는 그는 교육부 관료들도 거기 인사위원회에 참가한 사람 외부의 1인이 있고 차관 국장급들이 같이 하는데 예. 그 회의가 저는 이 불법에 대한 부역자들의 활동이라고 봅니다. 아, 이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지금 문화부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예. 때문에. 이 회의록을 열면 교육부가 또 한바탕 난리가 났죠. 저는 그거를 이제 거기가 불법의 원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못 열겠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둘러댈 텐데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특검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북대학교 김사열 교수였습니다.